굉장히 캐릭터들이 만화적인 모습도 저는 강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사실 제가 했던 작품들 중에서 제일 다양한 목소리를 연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. 막 괴짜 같은 목소리도 했다가 막 귀여운 목소리도 했다가 막 이렇게 저렇게 열심히 심혈을 들면서 연구해서 하고 있고 모두 다 같이 애기 투합해서 하고 있으니까 끝까지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고요. 응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홍창숙 씨. 네, 저희 드라마는